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제천을 직접 방문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신축 경기장 입지 문제를 놓고 제천 홀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시민 체감형 정책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에 건립한 제천 체육관입니다. 건물 곳곳이 노후돼 천장이 파손되고 빗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치한 전국 규모의 대회는 80여 개. 열악한 체육 인프라 보강을 위해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신축 경기장을 제천에 건립해달라고 호소한 이유입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누수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를 또 매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매년 그 배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체육관 부지가 청주로 확정되면서 제천 홀대론이 거세지자 김영환 지사가 제천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현안은 체육관 신규 건립과 제천 비행장, 옛 청풍교 활용 방안 등 세 가지. 김 지사는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475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도 예산으로 지원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가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는 할 용의가 있다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옛 청풍교는 철거가 아닌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제천 비행장 활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천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제천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도와 협력을 해서 이 기회에 제천을 도와 제천시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가운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역 원로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원로들은 김 지사가 오송 참사에 대한 모든 잘못과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주민 소환 추진이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문 명단에는 이기용 전 교육감과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 등 지역의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원로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10년 만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일반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앞선 오전 10시와 같은 장소에서는 충북대와 충북대병원,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충북교육청 청산의 국정감사는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단재고 개교 연기와 단재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논란 등이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영동군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군민들을 위해 조성한 대중목욕시설이 9달 넘게 문도 열지 못한 채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이미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설상가상 추가 예산 투입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200여 세대 규모의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 복지 공동주택입니다. 영동군은 이곳에 고령의 입주민들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중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중목욕탕의 절반 가격. 원활한 시설 운영과 지역 내 대중목욕탕의 부족한 설정을 고려해 일반 군민들도 같은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9달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등록되면서 건물 내 영업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욕탕이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개방을 한다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은 바라는 것은 샤워만 하더라도 좋겠다. 사업 시행 전에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어야 했고
그게 안 됐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과정에라도 용도를 변경했어야 했는데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영업 대상을 입주민들 또는 소규모 특정 집단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경우 운영비 조달이 어렵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제처에 목욕탕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법제처의 판단과 관계없이 영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영동군의 선택지는 목욕탕을 철거한 뒤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기 전이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인지를 했더라면은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었거든요. 국토부 가서 협의해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현재 영동구는 해당 시설을 노인 문화 복지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로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닌 충북의 암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조 의원이 환자 거주지별 서울 빅5 암치료 진료 인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2018년 17,7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인원은 9만 4,800여 명에 이릅니다. 김영조 의원은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강화하되 원정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을 위한 교통과 숙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영덕경찰서는 수천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사들의 야간 휴일 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6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범행을 전가하기 위해 직원을 감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자 대전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충북의 중등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등으로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걸 감안할 때 교사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규윤 기자입니다. 내년도 충북의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175명으로 올해보다 164명 줄었습니다. 감소율이 48.3%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사 배정 정원이 올해만 256명 줄었고 내년에도 150명가량 감축이 예정돼 선발인원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사범대생들은 곤혹스런 분위기입니다. 내년도 도내 4개 대학 사범대 입학 정원만 1,140여 명으로 충북의 공립중등교사 선발인원의 7배에 달합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TO가 줄면 그냥 아 뭔가 안 되겠구나 그냥 한 번 더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현장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우려합니다. 올해 충북 중등교원 정원이 이미 256명 줄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상담 업무도 과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있고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상담이라든지 진로 진학 상담 같은 것들이 크게 위축되는 최근 교육당국이 제시한 교권보호 대책과 오는 2025년 전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까지 고려하면 현장 교원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인데 교사 한 명이 세네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위해서 종합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장 업무를 늘리는 정책은 쏟아내면서 교사 수는 대폭 줄이는 엇박자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교원 정원 확보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 8월에 3.2%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신선식품이 3.7% 상승한 가운데 특히 신선 과실은 사과가 57.8%나 오르는 등 17.3%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청남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2,600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청남대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1,82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7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취업 유발 효과도 연간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청주 오송역과 세종시, 대전 반성역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됩니다. 오송역과 반성역 사이에는 세종시 내 8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왕복 4차례 운행됩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하며 향후에는 청주공항까지 노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65회 충북예술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악, 연극, 무용 등 10개 분야 28건의 전시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예술제는 예술로 하나, 단양에서 영동까지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오늘 청남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퍼레이드와 충북예술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충북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결단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종목단체 임원과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충북은 49개 전 종목에 1,7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국민의힘 이옥희 도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주 흥덕은 지난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지역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SK하이닉스 노동자 출신인 자신이 흥덕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 달천동 생활 SOC 복합시설이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천동 생활 SOC 복합시설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1층은 달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고 카페와 로컬푸드 판매점, VR 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